권수님하고 참 이렇게 나란히 서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. 참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 편안하게 아주 친하게 지내시면 좋죠. 구원을 위해서. 예. 자,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. 우리 의원님, 군수님 다들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귀한 말씀 해주시죠. 아니,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이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녁 이렇게 모였으니까 스트레스 확 풀으시고 기분 좋은 저녁, 좋은 추억만 가슴 속에 남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히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성희재 농협군 지부장님과 각 조합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무척 바쁘십니다. 이한성 의원님 아까 예산이 그 2위에 달했다는데 그 역할은 아마 우리 이한성 의원님이 예결위원회 간사를 하시고 또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택되면서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 8.7%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경북도는 23개 시군 중에서 2위에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다시 한번 그 이한성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준 덕분은 우리 예천군이 도청을 맞이해서 앞으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만드는 원인이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이현중 군수님하고 손발을 맞춰서 잘 굴러가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하여튼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올 구정 설에 좋은 명절 넉넉한 그런 구정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의장님은 이제 뵙기는 굉장히 컨츄리예요.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촌놈 같아.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너무 부드러워요. 그 얼굴하고 이 말씀하고 전혀 지금 달라요. 저 우리 군수님 이리 오시고 의원님 이리 좀 잠깐 나와주시고 자 여러분 제가 예청 예청 화이팅 하면은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화이팅 크게 외치세요. 아시겠죠? 예. 자 예청 예청 화이팅!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의원님하고 또 군수님 무대로 잠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 참 보기 좋습니다.